호주에서는 휘발유가 아닌 태양전지로 운행하는 자동차 경주대회가 열려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대회에는 세계 곳곳에서 온 37개의 팀이 참가해 태양전지만으로 무려 3,000km를 달리는데요. 참가자들은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이고도 과학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습니다. 태양전지 자동차 경주대회가 펼쳐진 호주로 함께 가보시죠. 희한하게 생긴 자동차들이 출발 신호에 맞춰 경주를 시작합니다. 어제 호주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전지 자동차 경주대회에는 37개의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경주의 코스는 호주의 북부 지역인 다윈부터 남쪽 지역인 애들레이드까지 무려 3천여 킬로미터이며 완주하는 데 5일이 걸릴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들은 태양열로 운행되기 때문에 해가 지는 오후 5시 전까지 당일의 경주 일정을 마쳐야 합니다. 창공을 나는 비행기 위에서 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나는 포즈를 취하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중국 산시성에서 열린 국제 민간 항공기 대회 이틀째인 어제 스웨덴의 고개 비행팀이 비행기 위에서 묘기를 펼쳤는데요. 여성 2명으로 구성된 이 고개 비행팀은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이 불어오는 상황에서도 고개 공연을 펼칩니다. Some positions are more difficult than others, and you have to learn how to get them correctly and stay steady in the wind, and also keep smiling for all the cameras. 이들은 눈빛과 몸동작으로 조종사와 의사소통을 하고 매 순간 안전한 고개 공연을 펼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연습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화제 김지혜였습니다.